오도리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랜 세월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어. 여친은 질투심이 매우 강한 여자여서 어떤 여자인 사람이랑 이야기만 하려 해도 그만하려며 나를 뜯어말렸었어. 그래서 나는 바람도 안 피우고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줬어. 그 후에 마침내 나는 여친과 결혼을 한 거야. 결혼식을 마치고 집도 사고 우리의 행복한 신혼생활은 시작되었어. 아내는 매일 나를 현관에서 배웅하고 밤에는 요리를 만들고 기다려줘. 나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몇 년 후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어. 의사 말로는 딸이라고 했어. 나는 처음으로 느끼는 기쁨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 나는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의 모습에 설레었어. 그러나 며칠 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 아내가 유산했다는 의사의 말. 나는 상사에게 말하고 서둘러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 그리고 나는 산부인과 담당 의사로부터 유산 사실을 들었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던 것이었어. 나는 병실에 있는 아내에게 갔어. 나는 유감이야 라고 넌지시 말을 걸었어. 아내는 중얼거렸어. 그래요. 그런 다음 기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하지만 또 아이를 만들 거야. 죽어버린 그 아이의 몫까지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내 아이. 나는 그런 아내가 참 멋있고 고마워. 회사 상사의 잔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귀가 중이었어. 집안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이려고 준비했어. 좋아, 오늘은 맛있는 호라면을 먹어야지. 라면을 먹을 생각이 신이 난 나는 냄비에 물을 받으려고 하기 시작했어. 근데 물이 잘 나오지 않았어. 이놈의 달동네, 이젠 물도 제대로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이 다시 전처럼 콸콸 잘 나왔어. 내 생각을 읽은 건가? 재미있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에 대한 질투심이 심했다는 것, 딸을 가졌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자신이 임신한 딸도 여자로 받아들여 유산을 의도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자가 아닌 남자인 사내 아이를 낳는다고 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달동네이므로 집마다 수도관은 하나이다. 화장실과 부엌이 같은 수도관을 쓰고 있을 터다. 누군가 화장실에서 물을 틀다가 꺼서 내가 물을 받을 때 잘 안 나왔었다가 잘 나왔다. 누군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